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3월 모의고사의 후반부, 특히 순서 삽입, 장문 독해,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서 두 문제, 삽입 두 문제, 장문 독해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35번 무관함문장과 40번 요양문은 정답률이 높은 관계로 이번 해설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강의할 건데, 이번이 전반적으로 삽입은 좀 싱겁게 끝난 면이 없잖아 있었고, 순서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 평가한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에 좀더 집중을 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순서 삽입 오버뷰라는 강의에서 순서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한 토막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순서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 고1, 2 때 접근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좀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접근법입니다. 제가 한번 시간상의 대조를 해봤어요. 과거 순서 문제, 기존의 순서 문제랑 요즘 순서 문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거 순서 문제는 A하고 C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짧았습니다. 뭐한줄한줄 이랬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일단 분량이 많아졌어요. 무조건 거의 두 문장 혹은 세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분량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분량은 길어봐야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량 차이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옛날에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A랑 C가 있다 그러면 이런데, 뭐 여기 아니면 A 앞부분도 그렇고, 여기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연결어 같은 게 대놓고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하고 이게 나야. 그럼 이게 AC인지 보려면, 가하고 나를 읽은 다음에 이 연결어가 제대로 읽혀지는지 맞는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쉬운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그건 뭐라고? 기존의 트렌드라고. 지금은 안 그래. 자, 지금은 자, A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A의 앞쪽과 C의 앞쪽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연결어가 없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래요? 자, 지금 볼게요. 여기 36번 보세요. A 연결어 있어요? 없죠. B 있어요? 없죠. C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확정됐다 보시면 됩니다. 출제자들도 연결어가 있으면 너무나도 쉬워지고, 또 매뉴얼에도 명시적 시그널을 최대한 배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연결어가 없다고요. 근데 연결어가 아예 없이 문제를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 문제를 만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공정, 그 뭐지? 확실한 이게 정답이 하나로 담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어가 이 앞에 있지 않고 약간 뜬금없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연결어가 보통 어디 있냐면, 여기. A가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혹은 C가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앞에 말고 이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36번도 앞부분은 없어. 근데 여기 B 보면은 여기 중간에 뭐 있어요? Of course, it's of course. 이런 연결어나 부사어가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another, 전이가 이런데, 또 다른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선생님? 잘 들어. 행동 영역을 딱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그릴다가 요즘 이렇게 중간에 연결어가 나오면 이때부터 이 내용이 전이가 일어나는 거거든. 가인데 나라고 이렇게 내용의 전이가 일어난 거야. 옛날에는 요거마다 이게 내용의 전이가 일어났어. 굉장히 파악하기 쉬운데 요즘은 이렇게 중간에 연결어 두고 내용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행동 영역은 뭐냐면, A든 B든 C든 중간에 연결어가 나오면 선생님이 박싱을 하라고 하는데, 박싱이란 건 뭐냐면 박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랑 여기 내용이 확실히 전이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랑 여기도 연결어가 중간에 나오면 이렇게 박싱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하고 다의 내용이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또 박싱을 왜 해야 되냐면, 왜 박싱을 해야 되냐면,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B 다음에 A 와야 되는지 C 와야 되는지 어려워. 왜? 여기 앞에 연결어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뒷부분을 기준으로 이 말이 어디랑 같은지를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박싱을 딱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이가 되는 부분에 박싱을 딱 해야지 이 연결어가 없는 문제는 제대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얘랑 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박싱 언제 한다?
요즘 연결학 앞에 없어. 이렇게 중간 연결했으면 여기를 박싱을 해라. 여기를 박싱을 해라. 그리고 얘가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좋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럼 여기 연결을 할 때, 가, 나, 나, 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같은 거니까 연결이 되거든요. 자, 요즘은 연결이 얘랑 얘가 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나랑 나, 같은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양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위에 거는 앞에 어떤 좀 추상적인 말을 한 다음에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줌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줌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같은 말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연결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보통 그냥 같은 말로. 쉽게 말해서 이두개다 같은 말로 보통 연결한다라는 걸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어가 없을수록 같은 말을 먼저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행동 영역. 같은 말을 먼저 붙인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지금 A하고 C에 연결을 했을 때 AC로 읽어야 자연스러워요. 가, 나, 다 해야지. CA로 읽으면 다, 나, 다, 가, 나.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응집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원칙 아주 기본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순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문제는 박스를 신중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아주 클래식, 전형적인 파지티브 썸 게임. 경제적인 삶에서 파지티브 썸 게임은 자, 뭘 거래하는 거야? 잉여를 거래하는 거야. 다시. 파지티브 썸 게임 뭐예요? 둘이 하필 파지티브니까 둘다이 윈윈 게임을 파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했죠? 윈윈 게임은 뭐다? 잉여를 거래하는 거라고. 자, 잉여 거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잉여 거래. 아, 이게 좀 짧아서 굉장히 소화하기 쉬워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박스 읽은 다음에 A하고 B, C 각각 선을 내린 다음에 이 박스와 A, 박스와 B, 박스와 C가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결은요,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고요. 상대성을 띈다라고 제가 강의에서 늘 얘기를 해요. 이걸 딱 보고 얘는 100%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얘도 되는데 얘가 더잘 되고 더 적절해.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볼게요. 1번. A. 자, 그래서 positive sum game, 잉여 교환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나의 infrastructure인데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infrastructure는 transportation, 교통이에요. 교통은 가능하게 한다고. 생산자들이 그들의 잉여를 교환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요. 심지어 뭐할 때에도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잉여 교환이란 말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다시. 잉여 교환을 소개한 다음에 잉여 교환을 할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뭐다? 트랜스포테이션이다. 이것 때문에 잉여 교환할 수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소거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X 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세모 정도? X는 절대 못 쳐요. 근데 네가 만약에 X를 쳤다면 너는 그 A의 편향성에 갇힌 거야. A니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A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B. 근데 B에 갑자기 누가 나와? 농부가 나오죠?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돼요? 예시 아닌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읽는 게 가장 트렌드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만약 한 농부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양떼를 치는 사람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밀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딱 읽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잉여지, 잉여. 맞아요? 자, 잉여가 있다면 both of them 둘다 come out ahead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Trade A for B. 밀과 우유를 교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올 거래요. 잠깐만, 교환. 뭐 나왔어요? 교환 나왔죠. 그럼 B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왜 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으니까. 봐봐. 근데 A도 되고 B도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가야 돼? 자, 처음에 A도 되고 B도 되는데 B까지 보면
상대적 연결성이 B가 훨씬 더 1순위로 가야 돼. 왜냐면 얘는 잉여를 교환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가 교통이 있다라는 거고 얘는 그냥 잉여를 교환한다는 말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B를 무조건 먼저 연결, 같은 말을 먼저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A도 되고 B도 되는 것 같은데 B를 1순위로 봐야 된다. 그럼 C는요? C도 봐야지! C. There will be no point. 의미가 없다. 뭐에 있어서? 한 농부가 밀을 준다고 다른 농부에게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밀을 받는 거. 자기한테 밀이 있는데 밀을 주고 밀을 받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잉여를 교환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괜찮은 말이에요. 이 말 뒤에 나왔을 때 아주 절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잉여를 교환하는 거라고 했잖아. 파지티브 썸 게임은. 그러니까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교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라서 C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말.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A 또 C도 잘 모르겠지만 B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순위로 하고 들어가야 돼요. 박스 왜? 완전히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 보자. 그들이 말하는데 Everyday wins. 아, 왜 모든 사람이 이긴다? 이게 뭐야? Positive sum game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자, 근데 여기 연결어 있잖아. Of course. 박싱해야 돼. 여기서 내용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물론 교환인데 어떤 한 순간의 교환은 오직 페이가 뒤에 목적 없으니까 가치가 있다요.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 가치가 있어요? 뭐가 있을 때? 분업이 있을 때. 자, 글의 내용이 전이가 됐다고. 여기서 뭘 얘기했어? 지금 분업을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거 다음에 여기 와야 되는가 여기 와야 되는가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A하고 C를 각각 읽어보면 여기는 지금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요? 그렇죠. 분업을 해야 의미가 있어? C의 내용은 뭐야? 분업이 없이 농부가 농부끼리만 교환을 하면 의미가 없다.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업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뒤집는 거지. 의미가 없어. 뭐 하면? 분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은 서로 반대 상황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분업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 이건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분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고 얘랑 같은 말. 그리고 이 뒤에도 Fundamental Insight가 뭐야? 이 부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업이다. 분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분업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B 다음에 C를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C의 마지막을 보면 분업이란 건 뭔데? 그 속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상품을 만드는 걸 배우는 거야. 뭐와 함께? 점점점 증가하는 비용 효율성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뭐를? 그리고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수단이냐면 그들의 특화된 상품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대. 잠깐만. 여기서 뭐 나왔어? 수단이 나왔잖아, 수단.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대매. 그 수단이 뭘까? 그치. 교통이라고요. 알겠어요? 교통.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C의 마지막 부분과 A의 첫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건 뭔데? 돈과 뭐 이자율, 뭐 중개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수단인 거지. 보여요? 그래서 이 36번은 요즘 트렌드를 정말 잘 반영한 연결어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를 요약해 볼게요. 이 문제 한번 리뷰해 봅시다. 일단 박스를 잘 읽어. 오케이? 그다음 박스와 A, B, C 각각의 연결을 파악을 해본다. 근데 요즘 어때? A, B, C가 이거 같은 경우 완전히 소거한다라는 게 좀 힘들어. 제가 삽입 순서가 오버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시적 시그널이 없으면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내용적으로. 왜냐면 어차피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이게 오나 참 힘들다고. 거의 다 될 것 같다고 실전에서는. 이게 OX를 바로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뭐는 있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떤 거? 같은 말 하는 것부터 무조건 붙여야 돼. 근데 이 B는 이것과 완전히 같은 말이기 때문에 먼저 붙인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B 다음에 뭐가 있어? 중간에 연결어가 있어. 여기서 글의 전위를 느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어떤 말이 같은 말로 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 분업 C랑 같은 말이야. 분업의 아래에 뭐가 또 있다? 다양한 교환의 수단이 있다? 교환의 수단이랑 같은 말이겠지. A 그렇게 정답 뭐? B, C, A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풀이의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소거가 확실하게 안 될 때 어떤 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풀이의 플로우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수능 날 어떻게 해야 돼? 긴장한 상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해가지고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여러분 기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교훈을 많이 주는 문제였고요. 이제 3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이 36번의 이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A, B, C의 마디를 나누는지를 한번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잉여를 교환하면 positive sum game이 된다라는 말을 B에서 연결어 전혀 없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됐나요? 이렇게 이어진다. 근데 다음 B의 허리 부분에서 갑자기 연결 오브 콜스가 나오면서 근데 이거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분업이 있어야 돼 라고 했어. 근데 이 분업이란 말을 C에서 같은 말로 했는데 이 패러프레이징의 원리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뒤집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업이 있어야 가치가 있어. 분업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같은 말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division of labor라는 말을 정확하게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 분업인데 그 속에서 전문가들이 뭐 한다? 다양한 교환 수단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환 수단들에 관한 걸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도대체 어떤 수단을 가지고 교환하는데? 그래, 교통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돈이나 이자율이나 뭐 중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녹색 이렇게 분절돼 있는데 녹색이 하나의 박스고 됐어? 그 다음에 오브 콜스가 맨 앞에 나와가지고 뭐 여기 오브 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B고. 얘랑 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뭐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 이랬다고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런다고 요즘은 이렇게 허리를 잘라서 이 뒷부분하고 여기 앞부분을 같은 말로 인식할 수 있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트렌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이 그 순서삽입 오버뷰 같은 데서는 1단원부터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진짜 거의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변화한 트렌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순서삽입은 이제 더 이상 연결어랑 시그널을 거들 뿐이에요. 내용적인 이해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럼 37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7번입니다. 36번하고 37번은 색을 좀 다르게 한것 같아. 결이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36번은 이 박스가 한 줄이죠? 수능스럽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두세 문장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박스를 좀 길게 해서 여기 독해력까지 한번 측정을 해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어가 딱 대놓고 있죠. 뭐 그럼 더 쉽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은 영향을 받는데, 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는데, 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환경이 어떤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자,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두 개의 관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Consider,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예시의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인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오버랩하면서 문장과 문장을. 아니, 선수를 생각해봐. 어떤 선수니? 100m를 달리는데 자, 뭘 신은 채로? 트레이닝 슈즈를 신은 채로. 그녀는 좋은 시간을 성취하지 못할 거야. 이런 슈즈를 신고서는 좋은 시간을 성취하지 못할 거야. 뭐만큼? 그녀가 성취할 것만큼. 만약 그녀가 특별하게 제외된 스파이크 러닝 슈즈를 달리고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시간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스파이크 러닝 슈즈를 달릴 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이죠. 근데 잠깐만, 중요한 게 뭐니? 결국 예시잖아. 이 환경의 예시로 뭐가 나온 거야? 트레이닝 슈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 슈즈에 의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좋아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개를 그은 다음에 이제 A, B, C 각각 보겠습니다. A. 그녀는 거기 있는 걸까요? 뭐라서? 그녀가 진짜 거기에 있고 싶어서. 아니면 거기에 있을까요? 오빠가 주자라서. 그래서 부모가 그녀를 데려와서.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거기 왜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라서 움직임과 상관이 없어야 되더라. 잠깐만, 지금 앞에 내용이 뭐야? 환경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부모님이 데려온 게 환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A는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나? 괜찮죠? 오케이. B. 반면 오히려 이 under control인 나데이 법비에서 but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대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만약 그녀가 테일윈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바람인 것 같아. 꼬리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녀의 성과는 좋아질 거고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Would be assisted by the wind. 그 바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거래요. 선생님,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환경이고요, 환경. 그리고 이게 향상되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온더 컨트롤이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신발 얘기했는데 반면에 바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거를 바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냥 네 입장에서 된다고 한번 치자. 오케이, 최대한 오픈해놔야 돼. 근데 문제는 B까지만 읽고 B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어디까지 읽어야 돼? C까지 읽어야 돼. C까지 반드시 읽어야 된다. C. Athletic competition 도중에 바람의 속도가 늘 측정된대.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지. 뭐로써 영향을 가진다라고 인정을 되기 때문이지. 좋든 나쁘든 어디에? 퍼포먼스 타임즈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윈드 스피드가 또 뭐겠어요? 이 트레이닝 슈즈가 첫 번째 예시면 윈드 스피드가 두 번째 예시죠. 왜요? 얘가 영향을 미치거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기 봐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퍼포먼스가 뭐겠어? 당연히 인간의 움직임이겠죠. 인간의 움직임이 영향을 준다. 똑같은 말이야.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소재만 달라진 거야. 두 번째 예시가 나온 거라고. 그럼 C는 속어할 수 있어요? 속어 절대 못하지. C도 괜찮은 거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되는데. 이거 뭐 너무 흔한 상황이야. 순서삽입 오버뷰 보면은 뭐 맨날 이런 것만 연습하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 네가 실천해서 이랬다. B랑 C의 뒷부분을 봐야 돼. 뒷부분. 뒷부분을 잘 봐야 돼. 뒷부분. 뒷부분을 보면은 어디랑 연결되는지 거의 답이 나와요. B랑 C의 뒷부분. 여기 C를 볼까? 뒷부분. 만약 우리의 주자가 헤드윈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럼 헤드윈드는 우리 머리 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그녀의 스피드는 줄어들 거야. 왜냐? 그녀의 힘이 사용되니까, 필요되어지니까, 그 추가적인 장애물, 바람이라는 장애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뒷부분을 딱 읽잖아요. 이 뒷부분을 딱 읽는 순간 얘가 자석처럼 어디랑 달라붙어요? 그렇죠. 여기랑 달라붙겠죠. 선생님 왜요? 아니, 왜냐고? 이 under control이는 이 headwind랑 바로 tailwind를 서로 대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시가 신발이고 두 번째 예시가 바람인데 바람이 헤드윈드인 경우는 좋지 않고 반면에 테일윈드일 때는 뒤에서 꼬리에서 밀어주니까 굉장히 좋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B의 뒷부분 연결을 올수 여기 있는 거 싫어하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다. 오케이, 바람도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자. 다른 주변 환경들을 생각해보자. 뭐 예를 들어 무엇이 그 선수가 뛰도록 동기부여하는지. 무엇이 동기부여하는가? Is she there because she really wants? 여기 봐봐. 있고 싶어서인가? 아니면은 데려와서인가? 여기가 다 뭐예요? 동기에 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기부여를 하느냐? 즉 원인이 뭐냐? 이건데 여기 지금 because와 just because 둘 다 원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C, B, A가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여기서 오답률을 보니까 B로 간 친구들이 BAC, BCA로 간 친구들이 27%나 됐습니다.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릴게요. 흔해요, 흔해. 마지막 C까지 봐야 돼. 정리할게 얘들아. 순서에서 B도 괜찮고 C도 괜찮고 하는 경우가 흔해. 근데 그 반드시 C까지 봐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C까지 반드시 봐야 돼. B까지만 보고 이게 괜찮으니까 B부터 시작하자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C까지 봐야 돼.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해 볼까? 이 순서 문제는 ABCU 연결을 따지는 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3명이랑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거야. A는 별로야. 자, B 괜찮아. 자, 우리 PD님 그럼 B랑 바로 결혼합니까? 왜? 왜 안 해요? 그치? 나한테 이러네? C가 있으니까 C를 봐야 돼 아직. 아무리 이 사람이 괜찮아 C가 더 좋을 수 있잖아. C를 꼭 봐야 돼. C까지 봐야 된다고. 자, 근데 오케이. B도 괜찮고 C도 괜찮은데 우열을 잘 못 가리겠어. 이런 상황이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뒷부분 읽어야 돼. 뒷부분. 뒷부분 읽어야 어디랑 연결되는지가 B로서 보이는 게 요즘 트렌드야. 그래서 B의 뒷부분 읽으면 얘랑 연결되고 C의 뒷부분 읽으면 이 말과 이 말이 대조가 되니까 정답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36번, 37번 두 문제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너무나도 압축적으로 이 두 문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면은 진짜 좋은 깨달음과 그 순서 문제 풀이 방법론을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순서 문제 여기까지 하고 삽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8번, 39번 삽입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삐아리가 이걸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딱 보이는데 여기는 맞아들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데 여기 안 되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찬가지예요. 삽입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일단 설명드리고 해설하겠습니다. 자, 삽입풀이의 정석. 자, 변주도 있습니다만 해설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삽입풀이의 정석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고1 때 아마 이걸 읽고 앞뒤를 예측한 다음에 읽어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배웠을 텐데, 아, 그렇게 되면은 오답에 빠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떤 건지를 또이 해설 강의에서는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면, 이건 나중에 읽어요. 맨 나중에 읽고 여기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문장 간의 연결성을 판단하며, 근데 이거 각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판단하는 건 빈칸이든 삽입이든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똑같이. 어쨌든 판단하는데 얘는 조금 더 선택지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선택지 하나, 1번 나오면 이앞 내용과 뒷 내용이 연결이 잘 되는지, 2번 나오면 이앞 내용과 뒷 내용이 연결이 잘 되는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 한 문제를 몇 문제? 다섯 문제라고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의 연결성을 5번까지 다섯 개니까 따져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통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4번을 딱 봤는데, 지금 나머지는 이렇게 쇠사슬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 4번 앞내용과 뒷내용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그게 시그널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내용에 의한 것이든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아, 갭이 있는 경우, 마지막에 이걸 읽어서 이따 넣어보고 확인 사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갭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갭이 없는 경우는 다 연결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읽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내용적으로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정석이니까 일반적으로 앞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에 갭이 발생합니다. 앞뒤 내용이 모순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은 시그널이 충돌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뭐 대이라고 했는데 앞에 대이가 가리킬 게 없어. 그럼 바로 끝나는 거죠. 오케이. 시그널이든 내용이든 모순이 발생하면은 양립 가리키는 게 없거나 이래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 3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다 읽었다 치고 4번에 여기 either way가 있습니다. either way. 자, either이란 말은 항상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두 개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해석이 뭐예요? 둘중 어느 하다든 상관없이. 다시, 둘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way가 방식인데, 둘중 어느 방식이든 상관없이. 라고 했는데, 이 앞에 두 개의 방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답이 바로 갭이 나오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 사살 해보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앞내용이겠죠? 물론 이제 앞에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바람의 방향, 1시간에 걸친 평균 바람의 방향이 때때로 계산되고요. or 그게 아니면 때때로 방향인데 the wind blew from the most 가장 많이 불어오는 그 바람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여기서. 네, 이 or 정확히 보면은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죠. 평균 바람 방향 하거나 아니면 뭐야? 가장 많이 불어오는 방향. 이렇게. 네, either way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든 둘중 뭐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일반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데? A든 B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건 일반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 평균이다 아니면 가장 많이 온걸 하니까 그냥 일반화. 그래서 뭘 아는 게 중요해?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정답 몇 번? 4번. 38번은 그래서 either way만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의 경우 선생님 저는 either way의 뜻을 몰랐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기 앞에도 바람 얘기 나오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 가리키는 게 없기 때문에 갭을 느껴야 되지만 그것도 못 봤다고 하자. 그럼 여기 뒤에 보면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every direction에서 온다 사실상 차이가 있다. 뭔가 비슷한 말 아닌가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읽고 이두 가지로 측정돼서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아, 그래서 4번에 들어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여기 처음에 그리고 바로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됐나요? 네. 이렇게 좀 싱겁게 끝나버린 38번이었습니다. 자, 39번도 마찬가지예요. 박스를 잃지 않고 여기서부터 봅시다. 번들 프라이싱.
뭐 우리 교재 패스 같은 거죠. 묶어서 판매하는 거. 그래서 번들 프라이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묶어서 판매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3번에 보면 디스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디스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적어놓은 행동 영역으로 디스. 디스는 여러분 허수예요, 허수. 네? 디스는 시그널 같죠? 이거라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디스가 앞에 내용 가리키면서 연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디스는 아무런 시그널도 되지 않습니다. 디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디스나 댓은. 봐봐. 왜냐면 디스는 어느 내용이든 가리킬 수 있어. 앞에 내용이든. 영수 아침에 일어났다. 디스 이것은 되죠? 영수가 밥을 먹었다. 디스 이것은 되죠? 영수가 게임을 했다. 디스 이것은 되죠? 그러니까 디스가 있다고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어떤 내용이든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 자체는 허수야. 뭐든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행동 영역을 제안합니다. 디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내용을 따져봐야 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나 댓이 나오면 허수예요, 이것들은. 더욱 내용을 따져봐. 이게 있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있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번들 프라이싱이 사용된다. 계속해서 번들 프라이싱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묶음 판매 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번들 가격은 소비자에게 제공해 뭐를? 기회인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제품들,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대. 근데 뭐 없이? 번들을 구매하지 않고. 아니! 앞에 번들 프라이싱이라고 했는데, 번들 프라이싱은 번들을 구매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번들 프라이싱은 번들로 사는 거지. 번들이 없이 어떻게 사요? 바로 모순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앞뒤 내용이 모순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넣어보면, However, 이 박스 내용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번들 프라이싱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템마이즈드 어프로치가 나오면서 이 뒤에는 이제 아이템마이즈드 어프로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디스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이 39번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That과 디스 그 자체로는 허수다. 내용을 뭐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수야. 반드시 앞뒤 내용을 따져봐야 돼. 됐나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작문 독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1번, 42번 3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와 주제 제목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걸다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드시 괜찮네라고 하지 말고 왜 괜찮은지 최대한 주변의 문맥에서의 근거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조금 쉬운 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바로 나오면 조금 쉬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뒤를 읽어봐야 되는 케이스가 좀더 어려운 케이스라고 아까 30번 어휘 문제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죠. 됐나? 자, 가볼게요. 놀랍게도 의식은 똑같이 중요하진 않대요. 창의성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의식은 창의성에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몇몇 다른 종류의 창의성이 있대. 오케이. 창의성에 뭐가 있냐면 즉 그것들 중에는 의식적인 게 있고 그것들 중에 또 일부는 무의식적인 게 있대. 아,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구나. 왜? 창의성엔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종류 유형들이 있다고 했는데 복수명사 나열 의식적인 게 있고 무의식적인 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건 의식적으로 창의적인 게 있고 무의식적인 게 있다. 자, 그다음 창의성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언제 일어나냐면 네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혹은 그냥 잘 때도 일어날 수 있대요. 벌써 어휘 문제 나왔죠? 앞 문장과 엮어서 읽어야 돼. 오버랩하면서. 이거 왜 나온 거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 언제 얘기하는 거지? 의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잘 때도 창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무의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의식 무의식이 이렇게 딱 나와주니까 아주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란 말이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 사람 이 뉴로사이언티스트인데 뭐라고 믿었냐면 창의적인 뇌는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한대요. 자,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창의적인 뇌는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한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이 사람들은 대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의성이란 건 뭐에 관한 거야? 발견이래. 자, rather than 앞뒤가 대조되는 거죠. 창의성은 뭐야? 발견이라고. 뭐가 아니라? mystical, 막 신비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발견이래. 이 뭐에 의해서 몰아가지는 거냐면 기계적 과정에 의해서 뇌 속에서의 기계적 과정에 의해서 발견이 생기는 거래. 자, 이 기계적 과정은 또 뭐야?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고 그다음 지워버려. 체계적으로 그들을 지워낸다는 거지.
이런 해결책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가는 그런 기계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발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발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기는 이 rather than으로 대조가 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사실 이 문제를 풀때 B가 완벽하게 딱 근거를 주면 잡기가 여기까지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좀더 일단 보류를 해놓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 이 명사는 답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반대말은, 발견의 반대말은 그럼 뭐야? 뭐 숨김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반대말 좀 여의치 않고 일단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고 일단 두고, 근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A는 확신할 수 있어. 이건 맞다라는 거. B는 조금 그렇고 갑니다. 그는 뭐라고 믿었냐면, 그는 믿었어요. 우리의 경향성인데, dismiss, 무시하는 거죠. 컴퓨터의 창의성을 뭐로써 무시해? 열등하다고 무시해. 야, 여기서 inferior to가 나오는데, 이 to는 뭐뭐보다라고 해야 돼요. 누구보다 무시하다라고 보는 경향이야? Our own, 우리 자신의 뒤에 있는 창의성이겠죠. 창의성보다 무시하다고 보는 경향. 즉,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창의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컴퓨터 열등해. 우리 자신 것보다. 지금 우리 게더 좋다라고 믿는 경향은? 이거 어디 소화? 깊이 박힌 듀얼리즘. 뭔지 뭐야? 듀얼인가? 두 개에 모여서 왔대. 자, 인간의 문화에 대한 듀얼리즘에 왔대. 잘 이해 안 된다는 걸 가정하고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튼, 듀얼리즘에서 왔는데, 이 뒤에 읽어보면, 듀얼리즘 뭐지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버밸류한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자신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과소평가한대. 그래서 문맥상 얘들은 당연히 컴퓨터들이겠죠. 얘들아,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컴퓨터는 낮게 생각하는 거, 이게 듀얼리즘이겠구나. 이렇게 이중적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C에 지금 인퓨리어가 맞냐 맞냐를 물어봤는데, 여기 인용구를 통해 가지고 아, 우리 건 좋게 보고 컴퓨터 건 나쁘게 보는 거니까 우리가 더 우등하다, 즉 컴퓨터는 우리보다 열등하다라는 말이 어때요?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뒷부분을 보면 인퓨리어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야, 근데 이건 알지, 얘들아? inferior to, superior to 이런 거에서 to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는 거, than을 쓰지 않는다. 들어보지 않았니? 잠깐만, 여기서 무슨 얘기했지? 창의성은 의식 무의식이든지 간에 소프트웨어와 닮았다. 근데 자꾸 인간은 그 컴퓨터를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뉴로사이언티스트로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 뇌를 다루는데 기계로 다룬대. 그리고 Does not see machine creativity. 기계의 창의성을 뭐로써 보지 않아? 다른 상태로 보지 않는데. 자, 여기서 잘해야 돼. 기계의 창의성을 다른 상태로 보지 않는데.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기계도 똑같다. 기계도 우리랑 똑같다. 이 말을 통해서, 아니, 기계의 창의성이나 우리의 창의성이나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생각되면, 이런 방식 정리해야지, 이런 방식. 기계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인데 무슨 생각? 인간의 뇌가 자기들만 유일무이한 어떤 권리와 주장을 가진다고, 창의적인 재능에 유일무이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말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적절한이 아니라 부적절한 해줘야 되겠죠. 답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이 앞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부정어 처리 잘해가지고 다르게 보지 않는다, 똑같이 본다, 이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이 proper 바로 틀렸다는 거알수 있지, 얘들아.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을 받아들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요령은 컴퓨터 예술가들을 인간 예술가랑 비교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 여기 봐봐. 포옹할 수 있다면 컴퓨터 창의성을, 뭐에 있는, 뭐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거를 인간처럼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를 이제 그만한다면, 즉 컴퓨터를 포옹한다면, 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뒤에를 봐야 될것 같아. 포옹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 포옹을 하면 컴퓨터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 컴퓨터들은, 아, 그들은 창의적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컴퓨터도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생각해봐. 받아들여야지. 컴퓨터를 받아들여 줘야지. 컴퓨터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컴퓨터가 또 창의적이 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내에서 인과관계로 충분히 풀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괜찮죠. 자, 처음에 D가 약간 좀 애매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D가 완벽한 정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찍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목은 뭐겠습니까? 제목. 제목 일본에서 왜 동사가 두 개예요? 이럴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장인데 기계인데 만드는 기계, 즉 뭔가를 만드는, 즉 목적어는 그냥 생략을 한 겁니다. 뭐 창의성이니까 뭐 뭐든지 만들겠죠. 만드는 기계가 창의성을 재정의한다. 기계가 창의성을 재정의한다. 이 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야,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소프트웨어와 비슷하고, 막 이거 가지고 지랄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실리가 지금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자기를 세상에 부르는 줄 알고 저렇게 됐어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자, 여기 봐봐. 다르지 않다고 봤다. 다르지 않다고 봤다고 했잖아. 기계 인간이랑 똑같다. 인간만이 유일무이하다? 이거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잘 반영한 거. 기계가 창의성을 잘 정의한다. 똑같다. 인간이나 기계나. 인간의 창의성, 기계의 창의성 똑같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기계가 학습하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기계도 나오고 뭔가 생각하는 거니까 창의성이랑 관련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했죠. 제목 문제가 아리까리하면 이걸 가지고 역으로 글을 썼을 때 반드시 이 글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과 기계의 창의성에 관한 이런 얘기를 둘다할수 있겠어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계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재정의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1번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창의성을 끄집어 와서 이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재정의해야 되니까 기존의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 이건 안 된다. 3번. 무의식 도중에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일단 아까 앞에서 창의성은 의식 무의식 다 된다고 했었고 또 무의식 속에서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또 기계에 대한 얘기도 1도 없고 너무나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4번. AI의 잠재적 제한. 뭐 제한은 안 나왔고요. 하이테크놀로지가 창의성을 위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말이죠. 너무나도 쉽게 정답 몇 번? 1번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번의 선택지가 조금 파악하기 어렵게 쓰여져 있고 조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선택지 소거를 잘 하고 나면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걸 충분히 아시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번, 42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했는데요. 어휘 문제 어떻게 해라? 근거를 찾아라. 주제 제목은? 이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러려면 역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100% 그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행동요령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진짜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잘 되실 거고요. 분명히 인생에서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강의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새롭게 알게 된거잘 정리하시고 이것들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노력, 계속해서 다른 거에 적용하는 능력, 노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